사실 이거 중요해. 치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도 있지만 우리가 많이 들은 게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 그 원인이 되는 게 뭐냐면 이 베타 아밀로이드. 사실 베타 아밀로이드는 뇌에서 대사가 이루어지고 남은 찌꺼기거든요. 이 찌꺼기들이 만약에 이런 뇌의 신경 뉴런에 쌓이게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뇌가 활동을 할 때 전기적 신호를 주는 걸 여기 지금 줄이 안 보이니까 제가 이렇게 소리를 내서 전기적 신호를 날 때는 이렇게 딱딱딱딱 연결이 되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뉴런 사이를 쌓여서 덕지덕지 막으면은 소리가 안 나요. 실제로 신경 연달이 이루어지기가 어렵겠죠. 어렵겠네요. 실제로 그 DHA나 EPA 등이 우리 뇌 속에 쌓일 수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아. 자, DHA와 짝꿍. 혈전 예방 뭐의 풍부? EPA. EPA 중요해. 네, DHA의 짝꿍 EPA는요 우리 혈중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게 혈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혈액 순환이 촉진이 되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예방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뇌에 산소 공급, 영양근 공급을 하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밖에.